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신명기 30장 지금 계속해서 개역개정과 NIV를 봉독하고요. 16절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For I command you to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His ways, and to keep His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n you will live and increase. And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이렇게 해서 keep 하면은 아주 잘 아는 단어죠. stay, 유지하다, 유지하게 하다. 특정한 상태, 위치에 계속 있다, 계속 있게 하다. 또한 continue란 뜻이 있어서 계속하다, 반복하다. keep이란 뜻에는 keep his commands, decrees and laws.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keep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keep이란 것이 계속하다, 반복하다, 또한 비밀을 지키다, secret이란 뜻이 있네요. 그래서 비밀로 하다, 또한 타동사로는 promise, appointment, 약속을 지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keep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 이거를 정말 잘 지켜야만 하지요. Work in his way. 항상 그의 길로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increase, 더 숫자상으로도 더 증가하게 되는 축복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but if your heart turns away and you are not obedient, and if you are drawn away to bow down to other gods and worship them, obedient, 형용사로서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복종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not obedient 하면은 그런 반대의 뜻이 되지요.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그래서 draw away 하면은 끌려가다, 떨어져 나가다, to move away 하면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를 얘기하죠. You are drawn away. 너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리고 to bow down 하면은 절하는 것이죠. bow down, 절하는 것. to other gods and worship them.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worship, 경배하고 예배한다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your heart turns away. 나의 마음이 절대로 다른 신에게 떨어져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I declare to you this day that you will certainly be destroyed. You will not live long in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enter and possess. 여기에서 declare 하면은 동사로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표하다 그런 뜻이죠. I declare to you,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선언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선언하다, 공표하다, 선포하다. This day that you will certainly be destroyed. 너가 분명히 너는 망할 것이라고. You will not live long in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enter and possess.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차지한 땅에서
나를 길지만 not live long, long 그 장수하지 못한다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On this day I ca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s witnesses against you that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Now choose life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Blessing and curse,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now choose life, 생명을 선택을 하라고 so that 그리하면은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너와 자손이 살게 될 것이라고,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life,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And that you may love the Lord your God, listen to his voice, and hold fast to him, for the Lord is your life, and he will give you many years in the land he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여기서 swore 하면은 swear의 과거, 맹세하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you may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Listen to his voice.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listen to his voice. And hold fast to him. Hold fast, 아주 hold. 착 달라붙으라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를 의지하,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의처증, 의부증인 사람들 얼마나 부담됩니까? 정말 너무 나한테만 착 달라붙어 있고 그러면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귀찮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장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데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두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그들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말씀을 또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